정신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도 이해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결혼했는데 우리 신랑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자랑스럽지 않았고 창피했고 그리고 숨기고 싶었죠. 그때는 자랑은 아니지만 이제 13번 입원했거든요. 지금 뭐 하냐 이랬더니 방바닥에다가 14알의 약을 확 뿌리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좀 자괴감 같은 거에 빠질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정말 쓰나미 같은 우리 두 아이의 17번의 입원이 막 들이쳤구나. 와, 우리 살았네. 우리 가족은 살아났네. 가끔 그런 그 이미지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2학기가 되었는데 굉장히 활발해지고 친구들로부터 인기도 얻고 그렇게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또 우울해지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병원에서 조울증 초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바이오 리듬 같은 그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높게 기분이 뜨고 또 남들보다는 좀 길게 그 기분이 지속되고 남들보다는 더 깊이 우울해지는 그런 것이 조울증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점점 이렇게 조울증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았어요. 한 달 동안 집에서 쉬면서 통원 치료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생각지 못했던 거는 제가 쉬는 동안 전교에 학생들이 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뭐 웃으면서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피해서 지나간다든가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길래 악수를 했어요. 했는데 저쪽에서 막 여자애들이 막 크게 웃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쟤랑 악수하고 오기 그걸 했던 거예요. 저희가 연애를 할 때는 신랑이 한참 본인이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임의로 약을 안 먹었던 시즌이었어요. 단약을 하고 저는 사실은 조울증이라는 병을 처음 들었거든요. 신랑과 연애를 하면서 그런 병이 있는 줄도 몰랐고 밤에 나가서 한 이틀째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기도 없이 뭐 과천에서 양재까지 걸어가고 막 이런 너무 신기한 거는 뇌는 피곤하지 않은데 육체는 지치는 거예요. 잠을 안 자니까 계속 에너지를 쓰니까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 하루에 21시간씩 1년을 연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과부하 또는 누적 데미지가 많이 쌓였겠죠. 자랑은 아니지만 13번 입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제 와이프 덕분에 종결됐죠.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것이 일단은 결혼을 하고 조금 안정이 된 거는 첫째는 약을 예전에는 스스로 조제해서 먹었어요. 졸립게 되고 잠을 자야 되고 행동이 제한되니까 싫어해요, 그거를. 지금 뭐 하냐 이랬더니 방바닥에다가 14알의 약을 확 뿌리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고민했죠. 먼저 쫓아가야 될까? 저 약을 오늘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약을 먼저 담아야 될까를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 약이 몇 알인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약을 담자. 그래서 약을 다 주운 다음에 안 보이는 통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따라갔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날 밤에 그 약을 먹고 자게 됐죠. 근데 그때 신랑이 한참 되게 안 좋아서 막 경찰서에 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께서 입원을 시켜야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구급대원들하고 몸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구급대원 그분이 갈비뼈가 부러지셨어요. 예, 이제 본인은 안 가려고 하고 저는 이제 쳐다볼 수가 없어서 뒤에 다른 데 가 있었고 어머님 아버님이 그걸 대신 해주셨죠. 이제 아버님께서 그냥 그걸 담담하게 받으시면서
처음 우리 큰아이 조우가 입원했을 때는 첫 경험이라서 그런지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병원에 입원하는 거가 뭐 인생의 무슨 끝인 것처럼 생각되는, 아니 무슨 사자구리에 빠뜨린 것 같은 좀 자괴감 같은 거에 빠질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거의 뭐 처음 2주 동안은 침대에서 서로 그 울며 지내는 거가 베개 끌어안고. 사실 전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뒤돌아보면 와 정말 쓰나미 같은 우리 두 아이의 17번의 입원이 우리 가정을 정말 거친 파도처럼 그냥 막 들이쳤구나. 사회적 인식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애를 강압적으로 키워서 저런 병에 걸렸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또 풀어서 키워서 애들이 또 저렇게 된다는 뭐 그런 시각보다도 일단 제 자신이 바쁘게 우리 둘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 우리가 두 아이를 제대로 잘 못 돌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제 나름대로는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보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희생을 해야 되나, 나도 남들이 누리는 그냥 평범한 결혼생활 하고 싶다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결론은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가 두 번 입원하든 세 번 입원하든 내 인생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너 정신 차리고 빨리 회복해라. 또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데 나중에 치료를 받고 퇴원했을 때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온유하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다. 8년 동안 이 남편의 조울증 뒷바라지하느라고. 신랑이 조울증 남편이랑 살면서 당신처럼 하고 싶은 말 다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울증 남편이랑 살면서 나처럼 유튜브 하는 사람 나밖에 없거든. 내가 그랬더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이제 셋째를 낳으면서 시부모님하고 합가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합가하면서 우리가 이제 병에서 극복을 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한국에도 이렇게 질병을 앓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가족 전체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경제적인 부분도 관계도 다 깨지고, 그분들이 조금만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조 부인은 조를 언제 만났죠? 그리고 그때 조울증인 거 알았어요? 저희 에피소드가 처음 만나서 같이 밥 먹으러 간 날 입에 떠넣어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오버하네, 나를 좋아하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조증이었던 거예요. 나도 우리 조우가 입원하게 됐을 때 특별히 하던 댁에 굉장히 나는 미안했고 차마 얘기도 못할 그런 내용이었죠. 조우 부인이 너무나도 잘 우리하고 나눠주고 잘 견뎌내가지고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우리 며느리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기들이 되게 어렸는데 재워놓고 야밤에 가족이 다 모여서 이제 마이크로 녹음을 해서 소리로 유튜브를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두 아들 모두 조울증 환우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놀라겠고, 우리처럼 힘든 과정을 얻는 분들이 위로를 얻겠지 했는데 저희보다 어려운 분들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어쩔 때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조은의 마음 약국을 저희가 보게 돼가지고 딸이 조울병인 것을 빨리 알게 됐고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었다. 그 아팠던 사람들, 당사자의 나눔, 또 가족들의 나눔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력을 주거든요.
사실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분들 가뜩이나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고 뭐 사회적인 교류가 굉장히 적었던 분이 이제 같은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그거를 좀 이겨나갔던 분들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분들을 본다면 굉장히 용기가 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유튜브의 댓글들을 보면서 사실 정보도 없고 좀 지지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좀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네.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괜찮다 격려해 주셔서 오늘은 라이브 방송으로 한번 좀 도전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맞아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잖아요. 되게 막막하고 두려우실 텐데요. 네. 이 책의 저자분도 이제 사랑하는 자녀분이 갑자기 정신질환에 노출이 되면서 혼자서 정보가 없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신 내용이 나와요. 사실은 한국에 이렇게 정신질환 앓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아무 정보가 없었어요. 저도 한참 힘들 때 막 찾아봤는데 아무 데서도 가족에 대한 교육이나 지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문할 시간도 없거든요. 한 3분 정도 진료를 보는데 환자하고 대화하다 끝나고 제가 질문하려고 그러면 보호자분은 가만히 계세요 이러고 왜 우리한테 병을 안 가르쳐주냐 제가 항의를 한 정도로 정신과임에도 불구하고 3분 진료, 약물 처방 위주의 진료가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증상이 좋아진 이후에도 꾸준히 투약하도록 증상을 관리하고 질병을 유지 치료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온전히 다 환자와 보호자, 즉 가족들의 몫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한 분에게 병이 발병하면은 그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이 다 같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저희 방송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확인하려고 보면 댓글이 삭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디가 본명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인 거죠. 유튜브 댓글에 본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열자. 그래서 카카오톡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상담이 막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 풀친에 한 1,000명 이상 친구분이 계시고요. 그 과정을 겪어온 가족으로서 저희만이 할 수 있는 또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사실 되게 수치스럽고 괴롭거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근데 말을 해도 이해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공감해 드리는 것만으로 굉장히 위로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patient support group, family support group. 내 아이가 아픈 사람, 내 남편이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야. 동생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도 있죠. 가족 저기 특히 어린이 경우에 언니나 누나 뭐 이렇게 아프면 애기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바로 처음에 진단 좀 어려운 진단이 나오면 바로 요 정보가 갑니다. 요런 데 연락해 보세요. 요런 부분은 한국에서도 더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 발병했을 때는 이런 커뮤니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다른 조울증 환우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이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에게 함께 옆에서 같이 걷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8월 달에 어떤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면 좋을지 조은님하고 저 선생님들하고 같이 조금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선생님께서 해준 그 강의를 들으시고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오픈해주시고 또 그러면 내 이야기도 오픈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아직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듣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이런 용기나 희망을 가졌다고 이렇게 소감 적어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저의 그런 어려웠던 것들이 또 저의 그 힘들었던 경험들이 누군가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다른 환우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잘 버티고 저희 안에서 같이 그런 회복의 시간 또 힐링의 시간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되게 정신질환은 본인에게 집중을 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힘들었던 과거 또 미래의 그런 걱정들 다 자기와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조은의 마음 약국 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보다 남에게 또 남을 돕는 데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워낙 정신질환이 한국 사회에서는 좀 숨기고자 하는 그런 병이잖아요. 수치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친척이나 가족들에게도 밝히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질환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분들이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약물치료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공동체라는 관계가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지금 가족분들에게 아무도 도와줄 곳이 없고 너무 힘드시겠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어두운 시절이 빨리 지나가고 회복의 시기가 오기를 같이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정신질환으로 아파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다른 사람을 돕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파서 힘드시죠? 포기하지 않고 함께 싸우면 행복한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정신질환으로 아파도 함께하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 없어 속상하시죠? 함께 아파하는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픈 자녀가 있나요? 당신을 돕는 또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마음이 무너지시죠? 가족이 배우고 아픔마저 사랑하면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